네, 서울 핑크닷은 제20회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기념해서 특별 이벤트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올해로 20회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바로 20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의 지난 역사를 딱 두 줄로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바꾸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밀릴 이유가 없겠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울 핑크닷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불을 켜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또 한국 사회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말주노초 파보, 여섯 개의 무지개가 담은 그 의미를 담아서, 이것이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긍심의 상징이니까요. 이 말주노초 파보 여섯 개의 색깔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염원을 담은 핑크닷을 불빛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여섯 분의 활동가들이 이제 그 도전을 선언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만큼 민주주의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에 함께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폭력에 맞서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랑 살든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하나 가족이 안정될수록 가족은 가족 같아집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평등에 도전합시다. 증오의 선동에 함께 대항합시다. 우리는 사라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라져야 할 것은 오직 혐오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민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우리는 더 많은 변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혐오는 평등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평등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등을 위해 함께 용기를 냅시다. 혐오와 차별과 배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갈 것이며, 꿋꿋하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한국 사회에 천명할 것입니다.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울고 힘들 거예요. 자, 우리 멈추지 않는 평등을 향한 도전, 그 염원을 담아서 자 이제 핑크닷 불을 밝혀봅시다. 10, 9, 8, 7, 6, 5, 4, 3, 2,
1. 핑크다!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해야 하고요. 오늘의 도전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내일 퍼레이드에서 만나서 우리의 자긍심 넘치는 걸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자긍심 넘치는 하루를 위해 에너지 비축하시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